18회 SF 18 외워왔나요? 네. 네. Economy 2 먼저 테스트부터 합시다. Paycheck. 급료급여. Refund. 환불하다, 환불. Tax. 세금. Trade. 거래, 거래하다. Advantage. 유리한 점, 이익, 득. Client. 고객. Debt. 빚. Demand. 수요, 요구, 요구하다. Wholesale. 도매, 도매, 대량일. Economy. 경제. Encourage. 권장하다, 격려하다. Extra. 추가에 추가되는 추가로. Highlight. 강조하다. Increase. 증가하다. 인상하다. 증가 인상. International. 국제적인. Joint. 공동의 관절. Scarce. 부족한 드문. Scarcely. 거의 무모한타 겨우 간신히. Enterprise. 기업, 회사, 대규모 사업, 진취성. Escalate. 확대되다. 네. Estate. 사유지, 토지, 자산, 재산. Exceed. 초과하다. Finance. 자금을 대다, 자금 재원. Gross. 총계의 잘못이 심한, 아주 무례한. Headquarters. 본사 본부. Index. 기초 지수. 네, inventory. 물품 목록 재고품. 네, invest. 투자하다, 시간, 노력 등을 들이다. Label. 상표, 상표를 붙이다. Loan. 대출금 빌려주다. Merchandise. 물품, 상품. Merchant. 상인, 무역상. 네, monetary. 통화의 화폐. Prosper. 반영하다, 반성하다. Personal. 개인적인. Personnel. 조직의 직원, 인원. 네, 시마보카. Monopoly. 독점, 전매. 네, reliability. 신뢰도. Retailer. 소매업. Revitalize. 새로운 활력을 주다. Souvenir. 기념품. Subsize. 보조금을 주다. 네, tremendous. 엄청난, 대단한. Vendor. 노점상, 행상인, 매도인. 네, device. 가치, 품위를 떨어뜨리다, 저하시키다. 네, 수거 3개, come along. 나타나다, 도착하다, 동행하다. 네,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일 등을 해나가다. 네, 마지막, play along with. 협력하다, 동의하는, 체하다. 네, 그러면 오늘 해커스 토플 라이팅 할 건데, 자, 그럼 오늘은 또 장문을 하기 전에 명사절이랑 부사절을 배워볼게요. 그 숙제 보내준 거는 제니야, 그 다음 주에는 네. 하루 전에 보내줘. 오늘 보내준 거는 내일 그 워드로 또, 내일 또 워드로 옮겨와서 내일 그거는 첨삭할게요. 네. 오늘 보내준 10개는. 네,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 우리 저번 시간에 절 뭐다, 명사 부사 역할은 뭐다, 이것까지만 했었는데, 일단 절이 뭐였지? 절이, 그, 주어하고 동사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갖춰서 얘를 명사로 써주면 명사절, 부사 역할로 써주면 부사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에세이나 장문을 할때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좋아해, I like you 이렇게 써줄 수 있지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앞에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that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거는 제니가 한번 읽어볼까? 이것도 이거 너무 전체요? 확대됐지? 네가 책을 읽을 때. 네가 책을 읽을 때 영어로 표현해보자. 마찬가지로 네가 책을 읽는다라는 뜻의 you read a book. 왜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표현하려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n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장을 SV, you, read, 이거가 갖춘 이거를 명사나 부사로 써보고 싶으면 앞에다가 접속사 같은 걸 붙여주고 여기서는 네가 읽을 때라는 거를 하고 싶으니까 부사절,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앞에다 when만 붙여주는 거. that을 붙이거나 when을 붙이거나. 그래서 명사절, 주먹밥,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지는 또몇개또 쓰는 또 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외워놓으면 지금 여기서 연습해놓으면 나중에 장문할 때 되게 좋아. 그래서 봅시다. 일단 1번부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지 명사절로 쓰일 때. 그래서 SV가 붙었고 얘가 명사 역할하는 거. 명사는 주먹밥,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동격절로도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앞에 붙여주는 명사절 접속사 요거 요렇게 표시를 해주고 얘네 각각 이 뒤에 이제 주어 동사만 붙으면 명사절로서 주먹밥을 하거나 전치사의 목적어 동격절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할때 뭐뭐 하는 거 무엇이 뭐뭐를 하는지 하면 앞에다 그냥 완만 붙여주고 주어 동사 써주고 that을 붙이면 아까 that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했던 것처럼 뭐뭐 하는 것이라고 네.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that만 붙여주시고요. whether, if 이거 두 개는 그냥 만약에 에세이 딱한 바닥을 쓸때두 개인지 아닌지를 꼭두 문장을 써야 한다 하면 이거 하나씩 번갈아 가서 한번 써주는 게 좋아요. whether만 쓰는 것보다. 그래서 whether, if가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 해석이 되고 이거 누가 누구를 하는지 who 이것도 이제 접속사 그 W 네. 다섯 개 who, when, where, why, how 이것도 각각에서 명사절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제 일어났던 거 주어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why it happened yesterday 이렇게 하면 어제 일어났던 것 어제 일어났던 무언가 이것도 명사가 되었고 다 앞에 대시 붙어서 지금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줬어? That their relationship is rocky. is rocky. 그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 원래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인데 그 앞에 that만 붙여가지고 명사절로 명사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얘는 whether를 써줬네. 여기 if 써줘도 괜찮아요. whether you've 네. ever heard of it before. 너가 그 예전에 언제 한 번은 들어봤는지 아닌지. or not도 생략 가능. 누가 창문을 깨뜨렸는지. who 누구니까. 그리고 여기엔 또 주어가 원래 주어는 생략되어 있겠죠. 뭐 he든지 she든지 you든지 I든지.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왜. 왜는 당연히 why 써주고요.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 그대로 써주면 되고 얘도 어떻게 당신이 그녀를 만난지 어떻게라는 의문사를 써주면 돼. How you met her 그냥 주어 동사 그대로 써주는데 앞에 이런 의문사를 붙여서 어떻게라는 명사의 의미를 가미해줬고 얘도 언제 영화가 시작되는지 When the movie starts. 앤디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 요거는 토플 에세이에서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지, 뭐뭐 한다는 사실은 더 팩트를 명사를 먼저 써주고 뒤에 대시 요렇게 꾸며주는 거. 그래서 that Andy doesn't drink. 앤디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래서 더 팩트 명사 뒤에 대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얘도 명사절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거로 해서 여기서 이제 또 문장을 얘가 또 길게 또 써줬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다 명사절인데 주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여기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What happened yesterday meant a lot to me. mean a lot to me. 나에게 정말 많은 걸 의미해. 정말 중요해. 라고 쓸 때, 이 meant는 동사니까, 이 앞에가 다 주어야. 이 주어를 명사일 텐데, 이거를 what이 이끄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로 온 거야. 그래서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일어났던 것은 나한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2번. 2번도 읽어볼까요? The truth is that their relationship is rocky. 우리 아까 that으로 이끌었던 거, 얘는 여기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어. 당연하죠? is가 be동사, the truth, 주어.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보어겠죠? 그래서 the truth, 그 진실과 이 she가 똑같은 보어 역할. 그래서 그 진실이 뭐냐면 바로 that 이한데 그들의 관계가 지금 현재 rocky,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도 쓸수 있고. 3번. 3번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오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I doubt whether you've ever heard of it before. 그래서 뒤에 or not은 생략될 수 있고, whether 대신에 if도 써줄 수 있고, 나는 doubt, 의심해. doubt 쓸 때는 보통 whether를 많이 쓰더라고. 뭐뭐인지 아닌지 의심하는데, 너가 이거를 들어본 적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것도 목적어를 의심하다 해서 whether이 이끄는 절이 지금 아예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4번도 얘는 목적어 역할 얘도. 나는 몰라. 뭘 모르냐면 뒤에 있는 이거를 다 모르는데 얘도 지금 명사절로 와 있어요. 얘도 읽어볼까? Isn't 아니지. I don't know. I 4번.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깼는데 누가 창문을 깼는지 이걸 명사로 써주기 위해서 후라는 의문사를 갖다 붙여서 주어 생략돼 있고 동사 이렇게 써준 거. 5번도 목적어 역할. 보통 목적어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에세이 쓸 때는. 그 이제 한국말로도 그게 흐름이 그게 제일 적절해서, 그래서 왜 내가 잠자는데 문제가 있는지, why 하고 또 주어 동사 나오고요. 여기 문장도 읽어볼까요? Even Even the doctor can't explain why I have problems sleeping. 이거는 뭐 잠자는데 문제가 있는 거서, 심지어 의사들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목적어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 목적어 전체가 요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Y라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와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잠자는데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원래는 내가 잠자는데 문제가 있다. 주어 동사만 쓰면 되지만 앞에 이렇게 의문사나 접속사 붙여서 명사절로 써주는 거. 6번은 쉬우니까 Tell me how you met her. 어떻게 너가 그녀를 만났는지 말해줘. 7번도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It depends on when the movie starts. 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원래 depend on, 뭐뭐에 의지하다 해서 뒤에 명사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명사급이 when이라는 의문사 나오고 또 주어 동사. 이 절, 명사절 자체가 지금 on의 전치사의 목적어로 온 거. 8번은, 요거는 아까 그 똑같아요. The fact. 어떤 사실이냐면 이 명사 자체를 that 이하가 요렇게 수식하는 거. that 이하라는 사실은 surprises me. 그래서 이 the fact that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동격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 팁 1번 중요한 거는 한번 읽어볼까, 제니가? What? What?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지와 who 뭐뭐 하는 사람 누가 뭐뭐 하는지가 주어로 쓰이면 바로 뒤에 동사가 온다. 그래서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또 뭔가 앞에 접속사나 명사가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준 건데, what? 무언가가 makes you happy.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거, what? 다음에 바로 주어는 항상 생략을 해주고, makes you happy. 너를 항상 행복하게 하는 거. 여기 또 오형식이죠. makes 너를 happy. 목적격 보호 상태이게끔 만드는 무언가. 그래서 what makes me happy is I use music. 이런 식으로도 써도 되겠다.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도 who makes you happy is the singer IU, who is the most famous singer in Korea. 이런 식으로 길게 또 빼줘서 써도 되고. 팁 2에서 what이랑 that도 볼게요. 둘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what하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둘다 what이든 that이 들어가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what은 그 자체가 것이라는 명사를 하기 때문에 what 다음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하지만 that은 여기 나는 별표로 쳐놓으세요. that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둘의 차이점은 네. 네, 얘는 불완전. 대시 오면 무조건 주어 동사가 다 완전 격식 차려서 갖춰진 주어 동사가 오는 완전한 문장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둘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that은 접속사 역할을 해서 뒤에 주어 동사 똑바로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온다. 네. 네, 그래서 일단 what이 온거 얘는 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지금 왔는데 한번 이거는 아까 위에서 본 거야. What happened yesterday meant a lot to me.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happened yesterday 주어 빠졌어요. 동사랑 부사만 와 있고 불완전한 문장. The truth is that 근데 이거 대시 오면 뒤에 보면 I really like you. 주어 동사 다 갖추는 완전한 문장이 온 거. 그래서 이것만 유념을 해서 했을 때 이것만 유념해주면 돼요. 그리고 부사절도 한번 봅시다. 부사절은 어떻게 해석된대, 제니야? 뭐뭐 할때 뭐뭐 한다면 뭐뭐 함으로 비록 뭐뭐 하지만요. 그래서 부사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를 갖춘 아이인데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문장 내에서 뭐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같은 부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 그럼 얘도 부사절도 아까 명사절 접속사가 있듯이 부사절 접속사가 또 따로 있어요. 얘네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고. 이거는 원인을 나타내는 건 접속사 뭐뭐가 있는지 제니가 읽어볼까? Because there's as now that. Now that은 여기다 뭐뭐 임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Now that 하면은 해석도 그렇고. 뭐 에세이 쓸 때도 뭐뭐 임으로라는 걸로 써주고 싶을 때는 now that을 써주면 돼. because는 이제 뭐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주니까. 또 시간을 나타내는 거. 시간 나타내는 거. 이거는 그 제니가 장문한 거 보니까 이미 다잘 쓰고 있었어. when, as, while. while은 이제 뭐뭐 하는 동안에. 그리고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이건 사실 한국어로 하면 약간은 어색하지만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양보절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가 있대. Also, 네, 그래서 이두개 이거를 이제 에세이 안에서 두 번을 써야 되면 얘네도 바꿔서 써주는 게 좋아요. 뜻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뭐인 반면에 얘도 while 또는 will it. 근데 where is 쓰는 게 좋아.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냐면 while은 다른 뜻도 있잖아.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그 네. 뜻도 있기 때문에 의미에 이제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뭐인 반면에 대조 써줄 때 will is를 써주는 게더 좋고요. 그리고 조건. 만일 뭐뭐라면 뭐뭐인 경우에 뭐뭐가 있대요. If in case In case. granting that. Granting that. 뭐뭐를 깔고 나서라면, 뭐뭐, 만일, 뭐, 그거, granting that. 그거는 허용하고 나서라도, 뭐뭐인 경우에서 조건절로 쓰이는 거. 얘네 지금 다 부사절. 그리고 또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가 절 말고 전치사로 써줄 때는 뭐 in order to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많이 써줬잖아요. So as to 이런 거. 근데 that로 쓸 네. 때도 또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 뭐뭐 할수 있도록.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써봅시다. 작문할 때. 또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하다 결과. 결과를 나타내고 이거 두 개도 네모 쳐놓고 읽어볼까요? So that, such that. 그래서 so that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고 such that은 명사. 그래서 such cookie that I eat up all time. 그래서 그 완전 그 쿠키는 너무 맛있어서 that 내가 그냥 한 번에 먹어버릴 정도로 맛있었다. 그래서 such that을 쓸 때는 꼭 중간에 명사를 써줘야 돼요. 자, 부사절의 위치는 저두 개가 있는데, 주어, 동사 나오고, 당연히 부사절 나오죠? 이거는, 이미 제니가 알고 있는 거야. 작문할 때 보니까.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해. 하고 이제 뒤에 이제 부사. 저 부사절을 이끄는 because. 이유를 나타내는 원인을 나타내는 써주고, she is smart. 그리고 뒤에 바로 주어, 동사를 써주면 돼요. 순서는 뭐, 그렇게, 아예 부사절을 뒤에 써주거나, 앞으로 이렇게 빼주거나. 근데 이렇게 앞으로 빼줄 때는 콤마를 꼭 찍어줘야 돼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 근데 뒤에 오는 게 훨씬 위치가 좋다고들 하더라고. 그래서 위에 써, 이트. 네. 네. 뒤에 써주는 걸로 써주고. 얘도 표현을 만들어 봅시다. 자, 요런 말 우리도 되게 많이 써. 내가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책을 읽을 때. 때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부사절 접속사 중에 when을 써주면 되겠네요. So when you are reading a book, 너가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부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나는 마음을 정했으니까 내가 뭐뭐 했으므로 now that 뭐뭐 임으로 I have made up my mind. 내가 나의 마음을 정했으므로 뭐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리고 얘도 조건. 아이가 잠자는 한. As long as를 써주고, the baby sleeps. 그 아기가 잠을 자는 한. 나는 뭐, 마음껏 TV를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시끄러운. 이거는 아까 so that 구문인데, 여기서는 형용사 또는 부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시끄러운. 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거야. So loud. 너무 소리가 커서 that 이하했다. 너무 소리가 커서 everyone can hear you. 모두가 너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 표현 만들어서 문장을 또 써볼게요. 1, 2, 3, 4 한번 읽어봅시다. You look. You look happy when you are reading a book. Now that I have made up my mind, I will not look back. We can rest as long as the baby sleeps. Your voice is so loud that everyone can hear you. 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부사절이었고 문장 안에서 when이 이끌고 주어 동사 now that 뭐뭐 임으로 주어 동사 나왔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주어 동사 그대로 써주고 얘는 또 so that 구문이라서 형용사 들어가고 뒤에 that 뒤에는 항상 무조건 또 완전한 절이 와야 돼서 everyone can hear 하고 쭉쭉쭉쭉 주어 동사가 각축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이거 팁도 네. 한번 읽어볼까요? 부사절이 주절 앞에 올 때는 부사절이 주절 앞에 올 때는 콤마가 사이에 오고 주절 뒤에 올 때는 콤마가 쓰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인 반면에인 뜻으로 while가 whereas가 쓰일 때는 예외적으로 부사절이 주절 뒤에 올 때도 콤마를 씁니다. 무슨 그의 말이냐? 아버지는 마른 반면 조는 뚱뚱하다. 마른 반면 조는 뚱뚱하다. 우리 보통 쓰면 이렇게 콤마 웨어리즈를 네. 써주니까 because를 봐봐. He hates me because
I'm fat 이런 식으로 써줄 때 because는 앞에 콤마 같은 거안 붙이거든. 근데 where 네. is를 뒤에다 써줄 때는 앞에 콤마를 붙이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봤지만 whether이랑 if는 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 썼을 때 이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좋지만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1번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써줄 때 whether이 이끄는 절은 주먹밥 주어 목적어 보호로만 쓰이고 whether은 그냥 단지 if랑은 틀리게 to 부정사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이렇게 1번하고 2번 이렇게만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whether은 이렇구나. 그러면 if는 어떤 차이가 있냐? if는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만 이끈다. 그래서 여기 목적어에다가도 또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 차이밖에 없어, 사실. 그래서 이 차이를 네. 네, 그렇게 1번, 2번만 써주고, 네. 그러면 whether이 쓸 때는 주먹밥, 주어 목적어 보호로만 쓰이는데,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주어로 쓰였을 때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 Whether she comes or not doesn't matter. 그래서 여기 or not에다가 이렇게 가로 쳐줘. 생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니가 이렇게 딱 장문을 그 토플 라이팅을 쓰다가 아니 좀 문장 좀 카운트 수가 안 된다 하면 or not을 써주고 아니면 생략해줘도 아주 베스트,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올지 안 올지는 그래서 얘가 주어로 쓰였고 doesn't matter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어로 쓰일 때또 목적어로 쓰일 때도 한번 읽어볼까? I wonder if he will come. I 책이 틀린가 보다. 여전히 의심한다. 여기 보여. I still question. I still question whether he is being honest.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아직도 question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뭐를 의심하고 있냐면 whether 하고 이제 목적어를 의심한다 해서 이게 지금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or not을 생략해줬어. 그래서 그가 지금 정직한지 아닌지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목적어로도 쓰이고 자, 보어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The important thing is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그래서 보어라는 거는 보통 비동사 뒤에 오죠. 그래서 비동사, the important thing. 그래서 주어라, is랑 지금 같은 보어로 나온 거.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바로 whether 뒤에인데 그녀가 올지 안 올지는 중요한 것이다. 여기도 읽어볼까요? 그들은 they cannot. They cannot decide whether to live or stay. 목적어로 쓰였고 결정을 하냐 마냐인데 whether to live or stay. whether만 to 부정사를 이끌 수 있어요. So whether to live or stay. 머물 거냐, 떠날 것이냐, 그들은 결정할 수가 없었다. 2번, if는 아까는 주먹밥으로만 쓰이고 to도 이끌 수 있었지만 if는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만 이끈대요. I wonder 여기도 읽어볼까? I wonder if she will come. 그래서 나는 wonder 궁금한데 if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 명사 역할만 하는 거, 주먹밥 역할만 하는 거를 이끌기만 한다. 사실 whether에 to 부정사 이끌 거 쓰이는 거 아니면 사실 그냥 구분 없이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if를 많이 쓰지만 in case도 써줘도 좋아요. 그래서 in case를 쓸 때랑 if일 때랑 있는데 일단 if는 어떨 때 쓴대, 제니야? if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을 이해만 쓴대요. 그래서 그들이 온다면 하고 이제 아예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 If they come, we will set up another table.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얘는 지금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였어.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보면 미래 시제를 써줘요. 이것도 유념해서 그 장문을 할때 써주면 돼요. 이거를 써주세요. 책에다가.
그다음에 come, if절은 지금, 과, 현재 시제를 써줬고, 그 뒤에 나오는 주절에다가는 미래 시제를 써준 거. 그래서 네. if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써줍니다. 그렇다면 in case, 조건을 나타내는 in case는 어떨 때 쓰이는지 한번 읽어볼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즉,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일단은의 의미일 때요. 그래서 in case 뒤에는 발생 가능한 미래 상황이 난다.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일단은 in case 어떻게 어떻게 하자. 어떤 경우인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읽어볼까? Let's set up. Let's set up another table in case they come. 이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뭐 하자. In case they come. 그들이 올 수도 있으니 그들이 온다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Let's set up another table. 좀더 예비 자리를 마련을 해놓자. In case에는 대비를 하는 거. If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또 이유를 나타내는 거에 또 우리가 두 가지가 또 있었어요. As, because. because를 더 많이 써주죠. because는 어떨 때 네. 써준대? Because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이유를 나타낼 때요. 그렇다면 as도 써줘도 좋아요. as는 어떨 때 써주냐면 어떨 때 써준대? 글을 읽는 사람이 이미 이유를 알고 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그냥 차이를 한번 둘볼까? as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because는 우리가 많이 쓰니까 중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as를 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 여기를 한번 예문을 읽어볼까요? Because I was sick, 아니지, 여기, 여기. as it's B가 다시, raining again, with Beth stay at home. 뭔가 위가 나왔고, 이미 이제 그 사람도 이유를 알고 있거나, 뭐, 비가 온대, 뭐,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죠. 뭐, 기후이고 하니까. 그래서 as를 써줬어요. 근데 because 써줘도 it's okay. 그래서 because는 또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이유.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써줄 때 당연히 because를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읽어볼까? because. Because I was sick, I didn't go to work. 그래서 뭔가 출근하지 않은 이제 새로운 정보를 제시, 그리고 출근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를 뭔가 역설을 해야 되고 강조를 해야 될 때는 because를 써준다. as는 덜 중요한 거, because는 중요한 이유를 써줄 때. 그리고 우리 아까 뭐뭐 해서 형용사 하다, 형용사 대절. 이것도 어떤 동사들이 대절을 취하는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Sorry, please, that you're afraid of me. 들려. 감정이나 요런 애들 감정이나 태도 나타내 애들 얘네들은 형용사를 대절을 취해주고 이때 대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제니 좀 상황이 맞지 않나 싶어. 한번 읽어볼까? I I was touched that everybody tried to cheer me up. 뭔가 일이 있었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touched. touched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써주고 대신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동받았는데 왜 감동받았냐면 everybody 모두가 나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I was touched 나는 감동받았다. 이런 거 써줄 때는 형용사 써주고 뒤에 대절. 근데 대신 생략 가능. 요거를 알아주면 돼요. 근데 그 약간 뭐랄까 되게 와이어리라는 그 국제 청소년 환경 미디어 콘테스트가 있는데 와이어리? 사실 처음 들어봤어. 왜 와이어리? 그게 주제가 환경 보호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예요. 그 SDGs.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영어 작문이야? 아니면 그냥 글짓기 하는 논술 같은 그런 거야? 영어, 이게 영어로
사진을 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그러면 그또 에세이 또 이거 세 단계 또 해줘야겠네. 여기 인트로 잡고 바디 두개 써주고 인 컨클루전 결론 써주고. 근데 인트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네. 나우어데이즈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어떤 시대냐면 아니면 요새 또 많이 쓰는 말들 있잖아. 요새 뉴스 보면 그 영어 기사 읽으면 이 말을 제일 많이 써. In the new normal 이거 되게 많이 써주더라고. 여기 In the new normal. 지금 또 뉴노멀 시대에 또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환경, 선생님이 이거 제일 먼저 생각나네. 도시락 같은 거나 배달을 많이 시켜 먹잖아. 그럼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사람들이 네. 그냥 다 버려버리잖아. 또 뉴노멀 시대에 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뭐 언해피 해졌지만, makes people도 언해피 오형식도 써주면서. 근데 또 그런 배출,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걸 시켜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앱인 뭐 배달의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런 쓰레기 용기가 더 많아졌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사례를 또 for instance in Japan 하면서 일본에서는 쓰레기가 그때 뉴스 읽었었는데 거의 천몇 배가 늘어났대. 그래서 모든 집 앞에 다 쓰레기 봉투만 있는 거야. 사람들은 안 걸어 다니는데 일본에서. 그래서 그런 걸 써주면서 그럼 그 플라스틱 배달 용기로 나온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번 이제 바디에는 뭐 아예 그 배출 용기 자체를 뭐 유기농을 만든다는 거지? 아니면은 그 바로 이제 폐쇄가 가능한 바로 이제 디스포절 사람들이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자체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2번은 또뭐 다른 방안을 그 제니가 생각해서 또 써주고 그래서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는 이두 가지를 하면 뉴 노멀 시대에도 코로나19가 닥친 상황에서도 뭐 환경을 구할 수 있는 배출 용기를 만들어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 강하게, strongly insist. 나는 강하게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떨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제니는 어떤 포인트 잡은 거 있었어? 이거 근데 왜 어디, 그냥 제니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야? 그냥 글 써보는 거야? 네. 여기서 창타면 좋겠다. 친구들도 해?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됐어, 이 대회는? 그게 약간 블로그 같은데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럼 포인트 잡고 쓰면 되겠다. 이런 거 써보면 좋겠다. 또, 제니 워낙 글잘 쓰니까, 인트로 잘 잡고, 바디 두 개만 스트롱하게 써주고, in conclusion 하면서 결론까지. 하나, 둘, 셋, 네 문단 써주면 되겠네. 그럼 오늘 이거 몇 개만 우리 에세이 이거 장문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오늘 명사절, 부사절 배운 거, 막 대절도 갖다 붙이고 의문사 또는 부사절 막 as, because, if, in case 이런 거 써보면서 장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번, she couldn't accept 그들이 마침내 헤어졌다는 사실. 이거 우리 아까 배운 거 생각나지? 사실, the fact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타자를 또 쳐볼게. She couldn't accept 헤어졌다는 The 사실을 the fact that fact that they had finally broke 이거 up. 과거로 써줘도 돼. Finally broke Broke up. up. 그래서 어디고?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줘도 앞에다가 head 안 써도 돼요? 되겠네요. 어디? The fact that 아니요, 여기 앞. the fact that they had.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굳이 여기서 과거 완료로 써주는 게그 필요한지를 모르겠어. 여기다 head를 너가 써뒀다는 거는 head PP 과거 완료로 써뒀다는 건데, 그냥 선생님은 여기다가 어차피 얘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 과거 동사를 맞춰줘서 선생님도 그냥 뒤에 과거 동사 써주는 게더 맞는 것 같아, 이 문장은. 굳이 과거 완료까지 시제 두 개를 한 문장에서 써주지 않고. 제니는 과거 완료로 쓰고 네. 싶어? 하나 더 그들이 헤어졌던 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근데 여기서는 과거 시제가 맞는 것 같은데?
앞에랑 couldn't accept 그들이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점이랑 헤어졌다는 거랑 맞춰서 써줘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2번도 해봅시다. 2번도 술 마시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 원래는 그냥 봐봐. 해롭다는 여기서 그냥 그 문장이지만 해롭다는 것 해서 이제 또 명사절을 써주고 싶은 거야. that을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거 이것도 쳐볼게. 그래서 they pointed out that They pointed out that drinking alcohol is unhealthy. 그치. 그렇게 그냥 잘 썼어. 그래서 요렇게 명사절을 이용해서 that drinking alcohol is unhealthy.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3번도 그는 근처에 우체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 못 써주면 되지? What's that? 웨더를 써주면 돼. if는 뭐 명사절만 이끈다고 했으니까 웨더를 써줍시다. 그래서 he did not know whether 있는지 없는지 뭔가 Out? 존재를 나타내니까 그 존재를 나타내는 주어 동사 그 구문이 there is 있죠. 그래서 there is로 써줄게. 여기 지금 did not know 앞에 과거 시제로 써줬으니까 뒤에도 과거 시제로. 그래서 whether there Is post office nearby? was 과거 동사로. 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걸 모르는 거니까 과거로 맞춰주세요. A post office nearby. 이렇게 whether there was a nearby 뒤에 or not을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선생님은 일단 안 썼는데 제니는 그 가로치고 or not 뒤에까지 써주세요. 그래서 뒤에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 네, 4번은 내가 여행에서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적었대. 그럼 이거는 what으로 이끌어주는 또 명사절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내가 여행에서 What 경험했던 것. What I I experienced on a trip. 그래서 이것도 과거 experienced on the trip. 여행에서. What I experienced on the trip. 자, 5번. 저 남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는가? 아하, 그럼 또 누구인지 who가 이끄는 또 이제 절이 오겠네요. 명사절이. Do you know who? 저 남자들. They are. Who 그럼 복수로 써주겠네. Who 주어 동사 The 어떻게 boys 써줄까? are. 그럼 man으로 써줄까? Who those men are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ose men 주어 저 남자들 이렇게 써주고 동사는 are로 그 맞춰줘서. 맨 앞에 더안 써도 돼요? 굳이 덜을 안 써도 되는 게이 도즈 이미 복수형으로 꾸며주고 있어서 안 써도 돼요. 도즈 이거 지금 복수형으로 이미 맞춰줬으니까 써주지 맙시다. 여기 those men are 이렇게. 자, 6번은 내가 당신 목소리를 들을 때 아하 이거 부사절이네. 그냥 뭐뭐 들을 때 when이라는 거 이제 앞에다 이끌어가지고 써주면 되겠네.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 When I hear your voice. 그렇지. When I hear 이것도 When I hear your voice. 이렇게? 네. 그러면 7번도 해볼까? 나는 테리가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부사절 너무 명백하다. I can find out where. Where Terry had to go. 그냥 테리 웬트라고 써주면 안 될까? 왜냐하면 앞에가 주어, 앞에가 지금 현재 시제 캔으로 써줬고, 그럼 그한 시제 전만 써줘도 돼요. 굳이 그 과거 현재 완료까지 안 써주고 그래서 캔 지금 현재 시제 썼으니까 얘는 그냥 과거 시제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8번은 It's hard to explain 왜 내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지, 왜 내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써주면 될까? Why I like rainy days. 맞아. Why I like rainy days. 제니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뿌듯뿌듯. 명사절, 부사절, 이미 제니는 잘 쓰고 있었어, 작문에서. 근데 조금만 그 의미 변화라던가, 아, 요런 게참 명사절, 부사절이었구나. 문법 한번 이제 익혀두면서 써주면은 더 나중에는 자유롭게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네. 이것도 해볼게.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자. 오늘 9시까지 합시다. 자, 9번을 볼게. 어떻게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나에게 말해줘. 어떻게? 뭐 어떻게 부르지? How? 어떻게는 그렇지. How the accident? 그리고 동사는 지금 how 접속사 써줬고 the accident 주어 써줬고 동사를 뭘로 써줄까? Head? Tell me. 이것도 지금 tell me. 나한테 말해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냥 과거 시제로 써줘도 돼. 과거 완료로 너무 쓰려고 안 해도 돼, 제니야. How the accident happened.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바로 한 시제 전인 과거로만 써줘도 충분해요. 그렇게 왜 일어났는지 말좀 해줘. 10번. 네가 수업 중이었을 때 그가 잠깐 들렸어. 여기 부사절이 왔겠네? He stopped by. 너가 수업 Stop 중이었을 때. by when you were 그치. in the class. When you were in the class. 이렇게. 뭐, 더는 만약에 생략을 한다면, 그냥 이제 일반적인 수업을 말하는 거고, in the class. 이제 그 필자가 수학 수업이었는지, 화학 수업이었는지 알 때는 이렇게 더 붙여서 써줘도 되고. 그 의미만 이제 차이가 있을 뿐, 덜을 여기서는 써주냐, 안 써주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11번도. 만약에 당신이 크리스와 결혼한다면, 자, 조건을 걸었네? With 그러면 you, 뭘, 그치. If you, marry with Chris. 메리는 타동사예요. with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크리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메리처럼 전치사가 붙을 것 같지만 안 붙는 것들도 있어요. and 특히나 또 얘는 with 절대 안 써요. 왜냐면 여기다 써줘. 타동사. 타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오지 않고 enter 같은 것도 많이 헷갈리더라고. enter to the room 이렇게 써줄 것 같지만 to 절대 안 쓰고 여기에 이미 포함이 돼 있어. 뭐뭐에 들어가다. 그래서 enter the room 그 방에 들어가다. Mary도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이미 뜻이 포함돼 있어. with 전치사 안 씁니다. 네. 그럼 12번도 해보자. 우리는 살이 찌고 있으므로, 이건 뭔가 선생님 얘기 같은데, 우리는 살이 찌고 있으므로 더 적게 먹어야 된대. 제니도 방학 동안에 이제 교복을 예쁘게 입으려고 뭐 조금 노력을 한다면 이것도 나중에 작문에다 쓰면 되겠다. 우리는 살이 찌고 있으므로 어떻게 써주면 될까? We are 살이 찌고 gaining. 있으므로 접속사 먼저 써줘야지. 부사절이니까. 그러면 because 써줘도 되고 since 써줘도 되고 as 써줘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네. 제니가 판단했을 때 as는 아까 덜 중요한 이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because는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정보일 때, since를 써줘도 되고. 어떤 거 써주고 싶어? 그건 제니의 choice. 제니가 비코즈요. 알았어. because 그리고 어떻게 써주면 될까? We are putting on weight. 왜 이런 거를 써놨을까, 이 사람들은? Because, 그래서 우리는 살이 찌고 있으므로, we should eat less. 적게 먹어야 한다. 써주면 되겠네요. 13번. 이거 사실 한국어 표현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에세이로는 너무 영어로도 자주 나오고, 우리 수능 그 독해 할 때도 많이 나오는 거. 비록 그 회사는 파업했지만, 도산했지만, 그 회사의 제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시제를 먼저 이거 좀더 짚고 갈까? 지금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걸 현재 시제로 써줬으니 이 회사가 파업한 거는 이제 과거 시제로 써주면 되겠죠. 한 시제 전으로만 돌려서. 그러면 비록 Although 그렇지. 잠깐만. Although 그 회사 the company the company
went out of business. went out of business. So its product is still being use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아, 여기 15번까지 합시다. 14번. 이것도 비록 나는 살고 있지만 위에서 올도우로 So. 써뒀잖아. 여기선 도, 그치, 잘했어. 그러면은 잠깐만. 도. 나는 지금 I 살고 있는 living 중이래. I am living in New York. I 아니, 여기 써줍시다. in New Though York. I'm living in New York, I grow in California. 이걸 응용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니의 뭔가 바이오그래피나 이런 걸 써줄 때 그거를 써주는 토플 에세이가 나왔다. 그러면 Though I'm living in 지금 써준 그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해주고 뭐 I grow up in 서울 이런 뭐 I grew up in 대구 나는 대구에서 성장했다. 비록 지금은 어디 어디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써도 되고. 자, 마지막 네. 15번. 네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한, 그 책들을 가지고 있어도 좋다. 뭐뭐 하는 한, 뭐 있었지? 우리 아까 As 부사절 long 써줄 as. 때? 그치. 그러면, as long as 네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한, 어떻게 써줄까? You need it. 응, you need them, 그것들을. 일단 지금 복수로 해줬으니까. 그리고 앞에 힌트도 있었어. The books. 그래서 이거는 복수로 맞춰줍시다. 네. 요렇게 써주면 되고 명사절 부사절 별로 안 어렵지 않았어 재미야? 괜찮지? 네. 네. 잘 이해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내일 에세이 써온 거는 내일 첨삭을 하고 내일은 수능 독해를 합시다.